야, 지난주에, 맞아요. 예, 바울이 아덴이란 도시에 갔습니다. 네. 갔는데 아덴이 와. 어떤 도시였는지 기억나나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무섭다. 어떤 도시? 아, 어떤 도시였냐면 가신. 맞아. 아, 정말 맞아. 많은 신들을 모시고 있는 아덴. 맞아. 거기 가서 바울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저작거리를 가도 그렇고 아니 어딜 가든 신. 이름도 모르는 신들을 모시고 있었 아덴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전파하고 그리고 예수 맞아.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했다는 생각. 아, 그러니까요. 그 대단한 맞아. 이야기였어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잘들 계셨고요. 네. 네. 아, 재미있는 사도행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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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습니다, 진짜. 흥미진진해요. 지난번에는 아덴 했죠. 네. 아덴의 특성은 좀 우상 말았다 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어디냐? 고린도입니다. 오늘 수업 사도행전 31강 2차 선교여행 다섯 번째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 대해서 좀 하겠습니다. 강준 형제가 읽어보세요. 네.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 4절까지 봤죠? 네. 그러면 이게 어디서 일어난 일이에요? 고린도. 고린도에서. 그래서 1절에 보면 어디서 떠났다 그랬어요?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 아덴에서 고린도까지 거리가 약 80km 정도 돼요. 아, 꽤 되네요, 고린도. 그런데 성인 남자가 물론 이제 지형에 따라서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성인 남자가 일행을 데리고 이동했을 경우에 한 24에서 한 32 정도 하루 정도 걸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보면 이 길은 짧으면 3일, 그쵸. 길게는 네. 일주일 정도. 예. 네. 아니 나흘 정도 걸어요. 나흘. 네. 그러니까 이제 3일에서 4일을 걸어서 어디로 온 거예요? 고린도. 고린도로 왔어요. 근데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요? 아굴라. 아굴라. 그렇죠. 아굴라와 그의 부인인 브리스길라. 브리스길라. 근데 이제 특징이 뭐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왜 고린도에 와 있는가를 설명하죠. 그것이 2절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생업이 같다. 네. 이렇게 네. 이제 천막 만드는 사람.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요 1절하고 4절을 가지고 좀 봅시다. 먼저 우상의 도시였던 아덴에서? 아덴에서 떠나서 고린도로 왔어요. 이게 다 뭐냐면 그리스예요. 네. 그래서 그리스 아덴에서 그리스 고린도로 왔어요. 이제 3일에서 4일 정도 걸려서 왔어요. 그럼 당연히 드는 생각은 고린도는 어떤 도시인가? 이게 궁금하죠. 근데 고린도를 아주 단정짓는 당시에 속담이 하나 있어요. 누가 좀 더럽게 놀거나 더티, 그러니까 좀 지저분하게 놀면 고린도 사람 같이 논다 그랬어요. 그럼 이 도시는 어떤 평판을 받고 있을까요? 정말 안 좋네요. 저속하다? 너무 안 좋은데요? 안 좋죠. 저속한 건가요? 네. 도덕적으로 나쁜 곳이다. 나쁜 곳이죠. 타락한 곳이구나. 근데 이게 종교하고 같이 맞물렸어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게. 그럼 종교도 타락했다는 거예요? 이제 한번 들어보죠. 우선 고린도는 어떻게 생긴 도시냐면 약 BC 800년 전 정도에 도시가 성성됐어요. 근데 이 도시가 너무 크고 잘하니까 로마가 두려워했어요. 그 정도. 그래서 BC 146년에 그 도시를 완전히 패망시켰어요. 쳐들어가서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그러다가 줄리어스 시자가 46년경에 이거를 다시 복구를 해요. 그래서 BC 46년에 복구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를 도착 방문했던 때 AD 50년이었어요. 그러면 BC 46년에 도시를 다시 크게 로마식으로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AD 50년 정도에 방문했으면 그 도시는 100년이 안 된 거예요. 아직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개념으로 100년이면 굉장히 신도시예요.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도시를 갔을 때는 굉장히 도시가 신도시였어요. 근데 그 도시 안에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어요. 성전. 실제 고린도 안에는 신전이 12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크고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것이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는데 아프로디테? 이 아프로디테가 재밌는 것은 로마 신화에 나오는 비너스라는 여신이죠. 그 여신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뭐냐면 아프로디테. 어쨌든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기숙하면서 사제 여자 사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1,000명이 넘었는데 그 여자들이 다 일종의 매춘녀예요. 그러니 도시를 상상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갔겠어요. 성전으로. 네, 성전으로. 그러다 보니까 성병이 유행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런 데는 또 술이 많이 투입되겠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면 사도와 이러네. 너희 중에 문벌이 많지 않고 높지 않고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사실은 레벨이 그렇게 뛰어난 레벨이 가문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의 상황 속에서 신자들이 나왔어요.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셔요, 거기다? 바울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선교 전략은 항상 대도시예요. 네, 성전 그러니까 위주잖아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아덴. 아덴도 아니, 그렇고 여기 나오는 고린도도 그렇고 다 무슨 도시예요? 대도시. 대도시예요. 그런 엄청난 대도시의 그 중간에 신전이 12개가 있는데 그중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영향을 끼쳤어요. 그러니 그 도시가 어땠다는 건 상상해요. 그래서 네. 술 먹고 좀 방탕하고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을 보면 네가 꼭 노는 게 뭐 같다 너? 아, 고린도. 그래, 너는 꼭 노는 게 고린도 사람. 고린도 사람 같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은 그 고린도를 사랑하셨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18장 10절입니다.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한 말이에요. 이렇게 타락한 고린도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이 많다. 내 백성이 많음이라. 많다. 그래서 바울이 떠나지 못하게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 그러니까 사람의 시선하고 하나님의 시선은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타락한 소돔,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도시를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신다. 내 백성은 여기에 많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고린도에 대한 이제 설명은 조금 된 것 같죠? 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이쪽으로 보내셔요. 그래서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렀어요. 이제 고린도에 대해서 좀 배웠어요. 여기서 누굴 만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요. 근데 처음에 나온 거는 이제 아굴라부터 아굴라부터 네. 한번 소개해 보는 거 봐요. 아굴라라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본도에서. 본도. 난 이름이 이 사람 인종이 뭐예요?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왜 이 사람이 고린도에 왔는지 설명하죠. 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이 글라우디오는 황제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약 18년 정도 통치를 했어요. 근데 글라우디오가 18년 정도 통치를 했는데 유대인을 향해서 로마에서 뭐라 하냐면 다 떠나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있었던 재산 다 놔두고 떠났어요. 근데 로마 사람인 그의 부인도 같이 떠나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자, 누가 누구에게 갔어요? 바울이. 그렇죠. 바울이 누구를 찾아갔어요? 브리스길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찾아갔어요. 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하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생업이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로마에서 이 사람들이 하던 일을 어디서도 했겠어요? 고린도에서도 했겠죠. 그렇죠. 왜 생업이 같으니까. 그럼 뭘 했어요? 천막을 만드는 거예요. 네. 근데 만드는 이 천막은요 개인용 천막도 되지만 주로 로마 군대에 이동할 때 그 천막을 제공하고 야,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게 대규모 천막이에요. 군수물자네요. 일종의 그런 거죠. 그래서 천막 하나 치는데 제가 조사해보니까
양이나 염소 가죽이 70에서 80개가 나와요. 와. 그게 천마가 하나 치는데 양이 몇 마리 죽는 거예요. 70명에서 70마리에서 80마리 정도. 네. 그거를 해가지고 하니까 이거는 굉장히 거대한 거예요. 큰 사업이에요. 큰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내에서 그런 걸 하다가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도 뭐 했겠어요?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굴라가 유대인이잖아요. 네. 근데 모든 대도시에는 누가 있어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있어요. 유대인이 있는 게 뭐 어떤 특징이 있죠? 유대인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성전. 그렇죠. 우리 그걸 뭐라고 그러죠? 회당.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유대인이 있는 곳엔 반드시 회당이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특성은 뭐냐면 어디든지 가든지 그문하고 잘 안 섞여요. 아. 네. 자기만의 예배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뭘 만든 거예요? 회당 만든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네끼리만 같이 뭉쳐요. 맞아.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강력한 존재예요. 그래서 그 디아스포라를 연구한 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네. 이 유대인들이 자기네끼리 딱 회당을 만들면 그 안에 가난한 아이들이 있어서 공부를 못하면 돈을 대죠. 진짜 유대인끼리는 누가 다른 데서 와가지고 사업을 한다. 그럼 돈을 도와줘. 대죠. 맞아. 와. 그게 다 누구 뭐 때문에 도와주는 거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 그것처럼 이 사람들은 고린도에서도 역시 자기네끼리 집단을 만들고 거주지가 있고 거기에다 아굴라가 뭘 만든 거야? 천막 만드는 데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에 온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 어딜 찾아가요? 유대인 집을 찾아갔죠. 네, 회당을 또 찾아. 그리고 보니까 생업이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처음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로마서 16장에 이 얘기를 해요. 한번 찾아볼래요? 로마서 16장 한번 볼까요? 쭉 넘어가서. 로마서 16장. 네. 사도행전 다음에가 로마서예요. 네. 16장 2절하고 3절을 한번 봐요. 3절 한번 보세요. 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나? 4절 보세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한 사람을 한 가족을 칭찬했어요. 네.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목숨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쳤다고. 그렇죠. 추천형제는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저한테 무슨 본인이 읽었으니까. 자식 외에는 어렵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추천 형제가 목을 내놓을 수는 있어요. 목숨을. 예, 예. 근데 이제 추천 형제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 목숨을 내놓을 사람이 있느냐? 저를 위해서 목숨을 못 내놓겠죠. 메롱 못 내놓겠죠.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내놓겠습니다. 오, 여기요. 와 진짜? 목사님 니가 강진이 니가? 부인이 들으면 어떡하려고. 맞다. 목이 여러 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편지를 쓰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가르쳐서 저 사람들은 언제든지 날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두 사람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사랑했어. 아, 진짜. 살아가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인간관계가 피를 안 섞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혈육보다 더 강한 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혀진 성도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을 만나게 된 첫 번째가 어디야? 고린도에서. 고린도란 말이야. 그래서 이 고린도가 하나님이 이 안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미리 누구를 보내요? 바울. 브리스길라와 아굴레라. 근데 이 두 사람이 쫓겨났잖아요. 네. 글라우디 황제가 네. 너희들 all stop. 로마에서 있는 거 다 놔두고 그냥 나가. 나가. 이거거든요. 쫓겨났어. 그래서 쫓겨났어.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 이거 진짜 왜 이런 일이 있는지 황당한 거죠. 이런 사건이 사실 성경에 보면 여러 번 있어요. 예를 네. 들어서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남한 장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근데 남한 장군이 뭐가 들었어요?
나병, 한센시 병에 걸렸는데 이 성경이 뭐냐면 그것은 큰 용사라고 그랬어요. 그 남보기에는 아람을 구원한 영웅이에요. 근데 집에 들어가서 옷 벗고 있으면 환자인 거죠.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남보기에는 성공해 보이는데 집에 들어가서 혼자 앉아 있으면 이게 내가 뭔가 자기 진짜. 몸을 바라면서 비참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구원을 얻을 복음을 들어요. 그 복음이 뭐냐면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한테 가면 나음을 입을 수 있습니다라는 네. 복음을 들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어린 소녀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 여정을 어떻게 했냐, 전쟁 나가서 부모는 죽이고 잡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너무 황당한 거죠.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 여기까지 아람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이 나만 장군의 집안을 살려요. 그럼 나중에 나만이 돌아와서 누구에게 상급을 줄까? 어린 조한테? 그렇죠. 네. 이 어린 여정을 종귀 여기고 그 여자의 일생을 책임지겠죠. 이제 그것처럼 정말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까 처음에는 정말 황당한 거죠.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에서 쫓겨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우리는 왜 여기 와 있지? 그렇게 했는데 그때 누가 찾아온 거야? 바울이. 그러면서 바울이 찾아와서 생업이 같으므로 같이 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같아요. 뭐가 같아요? 생업이 같고 또 하나가? 종교가 같은 거. 종교도 같지만 유대인이 같다. 바울도 유대인이고 이 사람도 유대인. 그러니까 정착촌에 찾아왔다가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이제 같이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어디에 가요? 회당에서. 회당에서. 근데 회당은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네. 맞아요. 네. 뭐하고 뭐가 유대인과 헬라인. 근데 그 헬라인을 뭐를 경외하는 헬라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자, 그 다음 이제 거기서 권면을 했는데 네. 유대인이 안 들어.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길건자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외에는 이방인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고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와서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는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최소한 얼마는 더 있었어요? 한 1년 6개월. 네. 사도 바울이 도착해서 이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고 회당에 가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용기를 주시죠. 네. 두려워하지 말라. 떠나지 말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에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이 과정을 한번 살펴보죠. 누가 내려왔어요? 바울이 내려왔죠. 아니 실라와 실라와 디모데가 아덴에서 내려왔죠. 이 사람들이 아덴에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마게도니아에 있다가 이제 내려온 거예요. 고린도로. 자, 그러면 내려왔는데 무슨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미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니 그럼 혼자 있었을 때는 말씀을 안 전한 건가요? 잘 지적했어. 제가 물어보는 질문이 그거예요. 그 전에도 뭐라 그랬어요? 4절에도 보면 안식일에 가서 강론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면 근데 마게도니아에서 마게도니아는 이제 빌립보가 있는 교회거든요. 네. 마게도니아에서 그래서 마게도니아 아덴 이렇게 이제 거쳐서 이제 이게 들어왔어요. 그러면 실라와 디모데가 왔을 때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잡혔죠? 이게 이제 우리의 의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전에 하나님 말씀 안 전했나? 이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 요쪽에서 보면은 우리 말로 보면 붙잡혔다 이렇게 해서 수동태로 보이는데 사실 원어의 의미는 능동형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잡혔다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했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마게도니아에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온 사건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전한 사건은 지금 같이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무슨 얘기죠? 그게 뭐냐면 4절에 사도 바울의 3절의 생업이 뭐였어요? 천막. 그러니까 안식일이 아닌 때는 가서 뭘 했어요? 천막 만드는 일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일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왔어. 누가 내려왔어? 실라와 디모데가 내려와서 빈손 들고 온 게 아니라 뭘 갖고 왔을까? 편지. 편지만 갖고 온 게 아니라 돈도 갖고 그렇지. 현찰. 어느 교회가 도왔냐면 빌립보 교회가 도왔어. 맞아, 빌립보.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가 나의 일에 참여하였으니 하고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하나님 말씀에 전심으로 열심히 집중할 수 있었던 원어는 뭐냐면 바울 디모데와 실라가 뭘 갖고 왔기 때문에 돈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근데 지금 공식적으로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와서 성교비가 왔으니까 어떻게 더 하나님 말씀을 더 전심으로 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이 들어요, 안 들어? 안 듣죠.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번 어떻게 얘기하죠? 대적하여 비방했대. 비방하죠. 그랬더니 바울이 옷을 탁탁 털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오. 그리고 나는 깨끗하니라. 어디로 간다? 이방인에게. 이방인에게 간다. 그리고 이방인은 선교를 지금도 했지만 앞으로도 더 할 거다. 근데 말은 이렇게 해.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거역하면 나는 진짜 이제 이방인에게 간다. 그런데 항상 마음속에는 유대인을 생각해요. 그래서 또 다음 회장 가면 또 유대인들 상대로. 그래서 나중에 로마 갔는데도 유대인을 또 불러요. 그래서 유대인을 먼저 불러.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로마에 도착하자마자 그리스도인을 안 만나고 유대 지도자들을 불러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가슴엔 항상 뭐가 있어요? 유대인이네요. 유대인. 제발 좀 전해라 이런 마음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이방인에게 갔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누구 집에 갔나 보세요. 7절에 보면 거기서 옮겨 유스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게 헬라인이죠. 그렇죠. 헬라인이죠. 헬라인 중에 유대교에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서 복음을 들었겠어요? 회당에서. 그렇죠. 회당에서 듣다가 사도 바울이 할례도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모세율법도 안 지켜도 되고 오직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그 복음을 디도 유스도가 받아들였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한 누구를 자기 집에 모셨어요? 바울을. 그렇죠. 바울과 이제 더 있겠죠. 네. 실라와 디모데. 다 자기 집에 모셨죠. 그러니까 이제 숙식이 또 해결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역사는 그 다음에 또 일어나요. 네. 참 성경을 보면 재밌어요. 네. 그 집이 어디 옆이었어요? 회당 옆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 누가 또 들어요? 가족들. 가족들만 들은 게 그 옆에 뭐라 회당장. 회당장. 그렇죠. 그리스보. 8절 보세요. 회당장 그리스보. 그렇죠.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으로 더불어 누구를 믿어요? 주를 믿어요. 그리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고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아. 근데 이 세례 받았다 그런 것 중에 누가 세례를 받았다고 정확하게 이름이 나오죠. 누구예요? 회당장 그리스보. 그렇죠. 회당장 그리스보가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이제 세례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이제 우리 이제 나중에 이제 한번 살펴볼 건데 우선 이제 한번 봅시다. 사도 바울이 이제 거기에 몇 년 있었어요? 1년 6개월.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 있으면서요. 1년 6개월 있으면서 아주 고린도에서 정말 놀라운 일을 해요. 1년 6개월 동안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성교비도 오고 여의도 있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신자들도 생기고 네. 고린도 사람들이 많이 세례도 받고 이랬어요. 그러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 있으면서 편지를 세 개 써요. 첫째 뭘 쓰냐면 고린도 전서. 고린도 아니야. 첫째 뭘 쓰냐면 로마서. 아, 로마서. 아, 여기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쓴 편지는 사실은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를 쓰고 그다음에 로마서 써요. 그다음에 여기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써요. 그러면 이제 선후서를 이제 같이 붙여서 보면 데살로니가서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로마서. 로마서. 그걸 어디서 써요? 고린도에서. 고린도에서 써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머물렀던 그 기간이 사실은 교회사에서는 되게 중요한 기간이에요. 네. 이렇게 머물러서 1년 6개월 동안 또 너무 많은 세월을 있었기 때문에 쓸 여유가 있었던 거 썼죠. 그래서 편지를 보내요. 아. 그게 이제 우리가 예, 1년 6개월 동안 있었던 거를 우리가 분석해 볼 수가 있죠. 이해하시겠죠? 네. 아. 그런데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말은 안 했어도 어려움을 겪었다는 걸 알죠. 네, 맞아요. 왜 알 수 있죠?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하죠. 그렇죠. 그 말은 누가 해롭게 했다는 그럼 그걸 붙잡고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오, 3절, 4절. 3절, 4절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자, 이해하시겠죠? 네. 여기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심히 네. 떨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되는 거구나. 예. 근데 4절 한번 또 보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제 설교할 때 자기 말에 지혜로 안 하고 누굴 의지했다는 거야? 성령의 말. 성령을. 그렇게 전했을 때 누가 믿게 된 거야? 아, 고린도 사람들. 그래, 고린도 사람도 믿었고 유대인 중에 누구? 회당장 그리스도. 한번 생각해 봐요.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인 소스데나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해요? 믿었어. 그러니까 이게 다른 유대인한테는 어때요? 충격적이죠. 충격적인 일이죠. 그렇죠. 아니 그거 봐. 교회 직분자가 이단에 넘어가서 교회는 뭐예요? 충격적이죠. 그런 비유처럼 이게 유대교의 회당의 회당장이 그 집과 다 어디로 넘어간 거예요? 기독교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분노한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 보세요. 이렇게 분노한 이 사람들이 12절부터 와. 자 그럼 이제 박인영 자매가 네 예.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자 그러면 뭐를 걸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회당장 소스데나가 이렇게 이렇게 돌아선 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 회당장 그리스보가 이렇게 변화된 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법정으로 데려오 법정으로 데려갔죠. 네. 근데 그 아가야 총독 이름이 뭐예요? 갈리오가 갈리오 갈리오 이제 아가야는 큰 주예요. 예를 들어서 수리아 안디옥 그러죠. 네. 그럼 안디옥은 도시고 수리아는 주듯이 고린도의 주는 어디냐면 아가야야. 근데 이게 다 남부 이제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가야의 수도가 어디냐면 고린도예요. 근데 거기에 총독이 누구였냐면 지금 누가 된 거예요? 갈리오. 갈리오가 됐어요. 근데 갈리오가 누구냐면 아덴에 갔을 때 우리 아덴에 갔을 때 두 개의 학파가 있었거든요. 네. 그 중 학파 중에는 스토아 학파가 있어요. 근데 스토아 학파의 우두머리, 학파의 주장이 세네갈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세네갈의
동생이 바로 누구냐면 그 세네카의 동생이 바로 갈리오예요. 아. 그러니까 굉장히 사상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무게가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약 2년간 고린도의 총독으로 있었어요. 근데 51년에서 53년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때 온 때가 언제예요? 51년에서 53년 사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뭘 걸렸냐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정식으로 로마 법정에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 그리스보가 그의 가족과 돌아가지, 회당에 앉아있던 헬라인들이 다 기독교로 돌지, 돌아서지,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고소를 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고소한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12절부터 17절까지 법정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네. 자, 그러면 12절에 보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그러니까 이제 로마 법은 고소를 당하면 고소 당한 사람이 총독 앞에 가서 서야 돼요. 서야 돼.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시민권이 뭐기 때문에 유대인이요. 유대인이긴 하지만 사도 바울의 시민권은 어디예요? 로마. 로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뭘 갖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 갖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과 함께 바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라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로마 법정에 데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법정에서 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이 문제를 갖고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나 한번 보세요. 13절에.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 말은 사실이죠. 네. 맞죠.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니까. 된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율법을 어긴 거죠. 그렇죠. 어긴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고소는 맞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거죠. 이게 종교 문제잖아요. 이거 사회법정으로 가져갈 게? 아니구나. 아니죠. 아. 그러니까 갈리오가 한 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변명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갈리오가 그거를 막아요. 자, 한번 그 보면 아. 14절에 보면 바울이 입을 열려고 할 때. 그렇죠. 이제 내가 변명하는 거죠. 네. 자기가 이제 변호사를 안 샀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변호하려고. 이게 사도 바울의 재판 과정의 특성이에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잡히는데 그 나머지 재판 이야기가 이제 22장부터 쭉 나오거든요. 그때 사도 바울은 변호사를 안 사고 누가 변호사 하는 거예요? 바울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못 돼요. 바울이 자기가. 직접. 자기가 직접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입을 열어 할 때 갈리오가 이제 너 얘기하지 마. 내가 얘기할까. 그럼 갈리오가 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갈리오가 로마 총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갈리오의 이 말은 누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로마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에서 나오는 기독교가 이렇게 번성하고 있을 때 유대교가 기독교를 걸어서 로마의 정부에 정식으로 고소한 거예요. 이게 재판 기록에 다 남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총독이 어떻게 재판했느냐 이게 굉장히 앞으로 중요한 거예요. 판례죠. 판례가 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그 판례의 첫 번째 사건을 누가가 잘 기록했어요. 그럼 뭐라고 판례했나 이제 그 우리가 눈여겨봐야죠. 네. 그럼 로마 정부가 어떻게 기독교를 판례했는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갈리오가 한 말을 한번 다시. 네.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모든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그렇죠. 이게 사회에 무슨 해를 끼쳤거나 아니면 이 사람 행동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게 마땅하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자, 이건 종교 깔끔한데요? 이 종교권에 대해서 사회가 간섭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 너희 문제는 너희 법으로 해결해라 하고 관계하지 않는 거예요. 이 판례가 앞으로 계속 중요해요. 네. 예. 그래서 유대인들은 계속
기독교가 사회에, 로마 사회에 큰 해악입니다. 그래서 왕이 가이오가 있는데 이 시저가 있는데 계속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 사람들을 계속 정치범으로 사회 소유죄로 묶는 유대인들의 계략이거든요. 네. 근데 그걸 지금 판례로 했어요. 네. 나는 너희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라. 어. 나는 이 일에 관여하지 않겠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쫓아냈어요. 그렇죠. 법정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기소가 된 게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건 그냥 끝이에요. 기소권 그랬더니 없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나. 화가 나죠. 17절 한번 보세요.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자, 그러면 지금 회당장 얘기가 계속 나오죠. 첫 번째 회당장 이름이 나왔었죠. 네, 그리스보였죠. 그리스보. 여기서 누가 나와? 소스데네. 소스데네가. 그러니까 소스데네를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에서 어떻게 했어요? 앞에서 때렸죠. 때렸어요. 그런데 갈리오가 그 일을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끼리 지들 때린 거예요. 네. 그럼 소스데네는 왜 맞았을까? 자기가 고발한 거 아니에요? 선동해서 이 사람들한테 했는데? 아무것도 아니래잖아. 그냥 그렇지, 쪽팔린 거예요. 그렇지. 인형 자매가 지금 좋은 지적을 했어요. 이 사람이 앞장서서 했는데 재판 결과는? 무효. 무효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분풀이 누구한테 한 거예요? 네, 소스데네한테. 그것이 한 가지 해석이야. 잘했어요. 인형 자매. 그것이 한 가지 해석이에요. 이거 왜 맞았느냐. 네. 또 하나 해석은 뭐냐면 소스데네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가보세요. 야. 같이 읽어볼까요? 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여기서 나온다고. 그렇네요. 이게 어디에 쓴 편지예요? 고린도. 고린도. 그 회당에서 맞았던 그 사람이 사도 바울과 함께 뭘 쓰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의 복음이 얼마나 강하게 전해졌는가 알 수 있어요. 세다. 지금 우리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오면서 계속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쭉 오고 있어요. 그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의 형태가 설교로 전해지고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변화돼서 돌아온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선교 여행이 시작되면서 계속 똑같은 사도행전 1장부터 쭉 당기는 거는 뭐냐면 인간의 구원. 구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 가는 곳마다. 맞아요. 근데 그 구원의 양태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형태가 뭐냐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전하면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쭉 해서 지금 구원이 어디까지 온 거야? 고린도까지 온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 이것이 지금 고린도에서 우리가 소스데네, 그리스보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복음은 오케스트라 같아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오케스트라는 혼자가 안 되잖아요. 네. 하모니는 혼자 불죠. 근데 오케스트라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구원 역사를 위해서 이 사람들을 다 구원의 역사에 동원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가 누구한테도 임한 거예요. 우리한테도 임한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이 장면처럼 그리스도를 주로 받게 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건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선교 여행이 이제 거의 마무리를 지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고린도에서도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뭐 안 믿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런 것들이 뭐 지금까지 계속 이제 이어져 온 거잖아요. 네. 다 스토리가 다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스토리는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다. 그렇죠. 네. 다 쓰임이 있는 사람마다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목적은 단 하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에 대한 마지막 포인트를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도 나를 어딘가에 쓰시려고 계속 이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울컥했어요. 그 자리를 빨리 찾아야 된다. 이거는 나의 몫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인형자매도 보면
하나님이 계속 이끄시잖아요. 네, 이끄시죠. 진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정말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케스트라. 네. 우리가 하나의 악기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오케스트라처럼 찬양하고 있는 걸 생각을 하니까 되게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저는 오늘. 네.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각 파트별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내가 자리가 어딘지 아직 내 자리를 못 찾았다면 그 자리를 찾아가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서 지휘하신 오케스트라의 단원이 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런 한 주가 되는 거 어떨까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올린, 난 바이올린 할래. 난 비올라.